기원, 궁극의 질문들. 빅뱅! 사건이 있고 나서 138억 년이나 지난 뒤 현장에 도착한 탐정이 있다고 하자 사실 이 경우에는 현장이란 말도 어울리지 않는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장이 훼손된 건 고사하고 현장 자체가 엄청난 크기로 커져버렸다. 그래서 딱히 사건 현장이라고 할 만한 장소가 남아있지 않다. 아니, 차라리 모든 장소가 사건 현장이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모든 사건에는 발자국이나 지문과 같은 정보가 남기 마련이다. 우주도 결정적 지문을 남겼다. 바로 빛이다. 애당초 그 빅뱅이라는 사건이 138억 년 전에 일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 까마득히 먼 옛날도 아니고 딱 138억 년 전에. 또 빅뱅 38만 년 후 온 우주가 빛으로 가득 찼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45억 년 전 지구가 태어났다는 것은 그래도 좀 낫다. 비록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그나마 사건 현장이라고 할 만한 게 남아있으니. 지구가 탄생한 후 얼마 뒤 또 한 번의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다. 이전과는 뭔가 전혀 다른 게 생긴 거다. 움직이고 변화하고 자신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물질이다. 그건 바로 생명. 그리고 그 찬란한 진화의 역사 끝자락에 인류가 등장한다. 제법 괜찮은 탐정들이 때마쳐 현장에 나타난 거다. 우리는 돌연 깨닫는다. 우리 자신도 그 모든 놀라운 사건의 일부였음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와 그 위에 쓰여있는 모든 정보가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우주와 지구 그리고 생명의 역사와 맞닿아 있음을. 이처럼 기원의 문제는 기원을 탐구하는 존재와 맞닿아 있다. 그래서 항상 기원의 문제로 다시 또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보자. 우주의 기원이 빅뱅이라는 게 믿어지는가? 아주 작은 한 점에서 우주가 지금처럼 무지막지하게 커졌다는 걸 진심으로 믿는가? 138억 년 전에 빵! 하고 터졌다면 그 전에는? 하고 물었더니 시간과 공간도 그 빵!과 함께 나타났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그리고 급기야는 우주가 우리 우주 하나가 아니라 무한히 많은 우주가 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생명의 역사도 비슷하다. 하나의 작은 세포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단다. 거기서 모든 복잡한 생명체가 쏟아져 나왔고 그 복잡한 생명의 나무에서 우리 인류는 그저 작은 가지,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란다.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과학 명탐정들이 망원경과 현미경 앞에서 우주와 생명의 증거들을 들여다보고 조각 그림 퍼즐처럼 그 단서들을 이어맞춰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다. 그러자 더 많은 질문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의 전체성은 부분의 합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생명이 부분의 합이라면 인간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명의 과정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생명이 필연이라면 우주의 도처에 우리와 같은 존재가 있지 않을까? 인간의 본질은 정신인가 물질인가? 물질의 바다에서 어떻게 정신과 같은 것이 떠오를 수 있을까? 기원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궁극의 질문들이다. 2019 봄 카오스 강연. 기원? 궁극의 질문들.